오늘의 슈는 UFO, 핵전쟁, 베를린 장벽입니다. 지난 5월 뉴욕타임즈가 공개한 영상이 다시 화제입니다. 해군 전투기 조종사들이 계속 목격했다는 현상인데요. 이 영상이 공개된 직후에 진짜다, 아니다, 진위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지만요. 이 영상들은 모두 진본, 가짜가 아닌 진짜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뭐냐? 미확인 비행물체, UFO요. 지난 2014년부터 15년 사이 훈련 중에 UFO를 수차례 목격했대요. 눈에 보이는 엔진이 없었는데도 극초음속으로 3만 피트 상공까지 도달했다는데요. 조종사들은 정부의 기밀 드론인가? 라고 생각했었다가 자칫 충돌할 뻔한 일까지 생기니까 안전 문제 때문에 상부에 보고하게 되었대요. 이 상황과 관련해서 상원 의원들이 국방부로부터 기밀 브리핑을 받았다는 보도도 나왔고요. 해군은 설명할 수 없는 공중현상에 대해 보고하는 지침을 새로 내렸다고 하는데요. 영상 속 물체가 외계에서 왔는지, 그 정체가 뭔지 확실하진 않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저 영상만은 진짜라는 거요. 미국을 포함한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과 러시아가 핵전쟁을 시작한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미국의 전문가들이 시뮬레이션을 돌렸는데요. 처음 핵이 터진 뒤 3시간 안에 유럽은 황무지가 되고요. 260만 명의 사람들이 죽거나 다칩니다. 그 후 1시간 반 동안 미국과 러시아의 주요 도시는 각각 5개에서 10개의 핵폭탄이 투하되어서 8,870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온대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후나 환경 등에 대한 영향은 훨씬 더 광범위할 텐데요. 플랜 A라는 이름의 4분 남짓한 이 영상에는 현재 각국에 배치된 핵무기 수와 핵폭탄 생산량, 그리고 전쟁 순서까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이런 시뮬레이션을 공개한 걸까요? 지난 8월, 미국이 미러 간의 주요 핵통제 조약인 INF에서 공식 탈퇴했잖아요. 두 국가 간의 핵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전문가들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핵전쟁이 발생한다면 피해 복구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뿐 아니라 종말까지 맞이할 수 있다는 끔찍한 결과를 강조한 거죠. 이런 일 절대로 일어나선 안 되겠죠. 독일 베를린 장벽의 그래피티를 그린 작가 기억하시나요? 오랜 소송 끝에 법원은 작가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작가 정모 씨는 지난해 청계천에 있는 베를린 장벽에 자신의 브랜드 문양 등을 넣은 그래피티를 그렸어요. 그리고는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메시지를 담았다면서 SNS에 인증샷까지 올렸죠. 한쪽 벽면에는 여러 색깔을 칠했고요. 반대쪽에는 날 비추는 새로운 빛을 보았습니다 등의 글귀를 적었습니다. 사실 이 장벽은 의미가 깊은 문화재거든요. 1989년 독일이 통일됐을 때 허물어진 장벽의 원형 중 일부인데요. 독일이 한반도의 통일을 염원한다는 뜻으로 기증했습니다. 여기 서독 주민들이 남겼던 글과 그림이 남아있었고요. 접근이 어려웠던 동독 쪽 면은 깨끗한 상태였어요. 이걸 복원해 보려고 했지만 원래의 자취를 알아보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법원은 독일인들의 역사가 담긴 장벽의 가치를 손상시켰다는 점에서 유죄를 인정했어요. 예술인지 문화재 훼손인지 이 정도는 구분이 돼야겠죠. 여러분, 일사일부에 여러분들의 흔적을 남기는 것은 바로 예술입니다. 댓글과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요. 내일 봐요. 안녕.